안녕하세요. 해연여학원 김상일 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미국 경제적인 보딩스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사실 미국의 유학이 이번 그 여름으로 시작해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 미국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많이 출국했지만 이번 여름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 중고등학생들이 이번 7월, 8월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문의가 있었고, 또한 또 갑작스럽게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또 많이 출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에 대한 뭐 백신에 대한 대응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물론 뭐100%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준비하시고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또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가장 경제적으로 또 보딩 스쿨을 보낼 수 있는 그 메인주라는 곳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은 그 메인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특별히 네 개의 가장 인기 있는 그 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사진상에서 보시면은 사진에는 굉장히 사실 아름답죠. 메인주의 위치를 사실 좀 이렇게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지도상에서 한번 보시면 일단은 메인주 자체는 미국에서 동쪽에 동북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뭐 뉴욕이나 보스턴, 매사추세츠주가 있는 보스턴에서도 동북쪽으로 약한 서너 시간 정도 이상 올라가야 되는, 물론 뭐 보스턴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그 도시인 곳으로 가게 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갈수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서부주나 남부주 같은 경우는 주 자체가 굉장히 크지만 동부주나 동북부주들은 예전에 이제 초기 13개 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쪽 주들은 굉장히 사실 작은 주이긴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메인주 같은 경우는 캐나다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어느 주랑 맞대고 있냐면은 캐나다의 퀘벡주랑 맞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인 자체가 영어 발음보다는 여기는 아무래도 프랑스하고의 영향은 어느 정도 좀 있긴 하지만 뭐 미국 자체는 프랑스어보다는 영어를 또 메인으로 쓰는 국가다 보니까 뭐 프랑스어는 거의 쓸 일은 없고 영어로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메인주 자체의 인구는 저희가 좀 표기했듯이 한 134만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 작은 주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오거스트라는 곳이 주도고 그 외에도 뭐 포틀랜드나 반고르나 오로노, 물론 이제 이 포틀랜드 자체는 서부에 있는 오레곤 주의 포틀랜드와 동일한 이름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다른 도시로 보시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보시면은 뉴욕에서 메인까지는 약 500에서 한 720km, 그다음 보스턴에서 메인까지는 한 170에서 370km 정도. 그래서 뭐 접근성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최근에 대한항공이 보스턴으로 가다 보니까 직항으로도 보스턴 가서 거기서 차 타고 학교별로 이제 갈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메인주를 특별히 이때까지는 많은 분들이 메인은 별로 생각을 안 하셨다가 최근에 좀 인기 있는 이 메인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냐면 이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자연환경과 그 다음에 많은 그 안전한 요소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미국에서도 가장 안전한 주에서 속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무래도 때묻지 않고 도시화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곳은 네, 자연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고 그리고 이곳이 물론 이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긴 하세요.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문 주립대나 명문 사립대들은 좀 많이 없는 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탑 20위권에 있는 학교가 무려 3개씩이나 있더라고요. 물론 한국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보드윈이나 그 다음에 컬비 칼리지나 베이츠 칼리지 이런 학교들이 탑 6, 탑 15, 탑 22로
사실 리버럴 아츠 쪽에서는 미국 학생들은 굉장히 사실 선호하는 곳이고 또 작은 규모에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향후 굉장히 향상위권 대학으로 이제 편입하는 것으로도 많이 유명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긴 하거든요. 그 외에도 뭐 메인 주립대학교도 있고 허슨 유니버시티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도 메인주 자체가 교육 환경적으로나 그 자연 환경적으로나 생활 면에서 모두 다가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곳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네 개의 보딩스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뒤에 사진을 보시면은 메인주가 뭐 사람들이 별로 없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시골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도시화되어 있고 건물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갖춰진 곳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릴 오늘 네 개의 학교는 MCI, 워싱턴, 그 다음에 프라이버그, 손톤 이네 개인데요. 특별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메인 센트럴 인스티튜트라는 곳이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이제 메인으로 좀 소개해드릴 곳이고, 그 다음은 이제 워싱턴 아카데미, 손톤 아카데미, 그 다음에 프라이버그 아카데미,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 위치는 보시면은 뭐 손턴 아카데미는 아무래도 이제 뉴햄프셔나 보스턴 근처에 있고 프라이버그도 조금 더 근처. 그러나 이제 메인 MCI나 워싱턴은 좀 캐나다 쪽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거리상으로는 저쪽이 조금 멀리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학교들의 이제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유니버시티 오브 메인, 그러니까 메인 주립대학교에 대한 자동 입학 보장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뭐이네 개의 어느 학교를 지원하시더라도 향후 최소한 메인 주립대학교는 입학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입학 보장뿐만 아니라 장학금에 대한 개런티까지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의 뭐 성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최소 2,000불에서 최대 뭐 만불까지 그러면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이제 메인 주립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메인 센트럴 인스티튜트 우리가 흔히들 이제 MCI라고 불려지는 이 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MCI는 1866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여기는 사립이고 남녀공학이고 현재 재학생은 한 500명 정도. 그리고 국제 학생은 한 70명, 그 다음에 한국 학생은 한 15명. 물론 요게 이제 변동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작년까지는 한국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이 못 들어가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20명대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한국 학생 외에도 뭐 브라질, 뭐 중국, 이태리, 일본, 폴란드, 남미 쪽이나 뭐 유럽 쪽이나 굉장히 다양한 국가 학생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고 있고 원래 이 학교 같은 경우는 6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로컬 학생들을 갈수 있으나 외국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9학년에서 12학년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아마 8학년이나 7학년까지 좀더 낮춰질 가능성 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은 이제 혹시 8학년이나 7학년도 입학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니폼, 드레스 코드가 필요하고 교사 대 학생 비율도 1대9고 그 외에도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좀볼수 있는 부분이 시니어 프로젝트나 맨스 에세이나 아무래도 이제 대학을 입학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물론 뭐 SAT도 필요하고 토플도 필요하고 성적도 필요하지만 국제 학생들이 가장 약한 에세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나 이제 동양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공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뭐이 학교에는 한국 학생들이 뭐 맨슨 에세이 파이널리스트나 에세이의 1등이나 다양한 부분의 상을 또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도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결과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CI 같은 경우는 그 가장 근처의 공항이 벵고르라는 공항이 있는데 여기가 뭐 차로 한 40분 정도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학교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학교는 사실 뭐 아담한 전통적인 미국 그 동부에 있는 그 보딩스쿨이고요. 남학생 기숙사는 저기 9번에 이제 왼쪽 편에 맨슨홀이 이제 남학생 기숙사고 또 여학생은 끝편 반대편에 이제 알룸나이 홀인 그쪽이 이제 여학생 기숙사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보통 파운더홀이라고 뭐 다양한 그 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곳이 이제
또 식당을 이제 겸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전체 뭐 학교는 한 3만 평 정도고 굉장히 넓은 규모에 뭐한 5, 600명 정도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좀 여유로운 공간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학교에 저 대한 분위기를 좀볼수 있도록 동영상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학교 분위기 자체는 전형적인 미국 그 19세기의 이제 학교 분위기고요. 뭐 학교 시설 자체는 계속해서 리모델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 자체는 사실 굉장히 깨끗한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첨단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뭐 캠퍼스 분위기는 일단은 뭐 영상으로도 간단하게 살펴보셨겠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과 또 현대적인 이제 뭐 과학 실험실이나 아니면 도서관, 그다음에 체육 시설,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체육관이라든가 강당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동부 메인 뭐 굉장히 시골에 있는 그냥 조그만 학교인가 아닌가라고 이제 오해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학교 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학생들 이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자체는 이제 AP가 13개 있고 그다음에 아너스 클래스가 이제 23개. 물론 이제 AP 자체가 보통 뭐한 최소한 10개 이상에 있는 학교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셨을 때 향후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시는 데는 사실 크게 무리가 없으세요. 왜냐면 인문학 쪽이나 과학 쪽으로 내가 사실 많이 선택한다고 해도 뭐 5개. 물론 정말 많이 선택하는 학생들 10개까지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조금 늦게 준비하셨을 때는 한 최소 한 서너 개 정도 준비하시기 때문에 뭐 물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학생의 필요한 역량과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 진로와 그다음에 본인이 전공하시고 싶은 전공과 이런 것 부분들을 함께 좀 얘기를 해봐야 되긴 할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수학인 이제 미적분인 캘큘러스나 과학적인 뭐 생물화학 물리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있고 게다가 영어 뭐 인문학 쪽에서는 영어나 미국 역사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이 학교가 더 자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비주얼 앤 퍼폼 아트 클래스가 사실 21개나 있기 때문에 뭐 미술이나 아니면 연극이나 아니면은 밴드 음악 활동이나 합창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나 다 참여가 가능하세요. 뭐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공부만 잘해서 사실 좋은 대학을 가는 게 힘들고, 아무래도 공부 외에도, 공부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제 클럽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했던 거가 나중에 에세이로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는 또 로보틱 팀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스템으로서 이 로보틱 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또 귀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학교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프랩스쿨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특별히 이제 방과 후에 선생님을 또 찾아가게 되면은 뭐 내가 이제 토플이 부족할지 아니면 SAT가 부족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에게 이제 개별로 이제 지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세분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물론 이제 뭐 언제든지 찾아갈 수는 있긴 하더라도 미리 예약은 하고 찾아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이제 본인이 필요한 SAT나 토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곳 자체가 또 시험센터이긴 해요. 그러니까 MCI에서 SAT 시험을 직접 볼 수가 있고, 또 직접 학교에서 등록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SAT 시험이 사실 뭐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부는 많이 취소되기도 하고 못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이 시험을 잘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이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사립고등학교고 또 국제학생들이나 로컬 학생들도 대학 진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 자체도 굉장히 사실 좋으세요. 물론 로컬 학생 중심으로 아이비리그를 많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지 학생, 한국 학생이나 외국 학생들도 굉장히 상위권 주립대학교나 상위권 사립대학교들 뭐 여기 보시는 뭐 커넬이나 프린스턴이나 브라운 요런 아이비리그 외에도 뭐 버클리나 아니면 컬비나 NYU나 아니면 UW나 이런 학교들 중심으로 학생들이 사실 많이 진학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모든 학생들이 여기를 갈수 있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내 역량을 최대한 잘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준비를 했을 때 이런 명문 대학교까지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클럽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게 필요는 하긴 하지만 학교에서 많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뭐 사실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클럽 활동도 26개, 스포츠 활동도 16개로 학생들이 뭐 웬만큼 원하는 웬만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이 학교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클럽 활동 중에서 이제 4번을 보시면 에이비에이션 클럽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항공 승무원이 아니라 항공 파일럿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생 중에서 혹시 파일럿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은 또이 학교에서를 지원해서 또 본인이 직접 이제 그 비행 훈련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이제 공부하실 수 있는 또 그런 학교라고 보실 수 있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생활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기숙학교의 이제 일반적인 시간표라고 볼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일반적인 이제 정규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 보통 한 2시간 정도는, 물론 일부 학생들은 이제 영어가 부족하면 ESL도 할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포츠 활동이나 클럽 활동이나 커뮤니티 서비스나 이런, 특별 활동들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제 학생들은 이제 어느 정도 대학을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이제 학생들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카운셀러 선생님과 충분히 이제 상의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이후에는 또 이제 스터디홀에서 1시간 반 동안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필수로 이제 참여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여러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스터디홀에서 이제 공부를 할수 있는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공부 외에도 이제 끝나고 나서 실내 스포츠 짐에서 이제 운동도 할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취침을 들어가긴 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뒤에 이제 또 활동에 대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도 하고, 또 저 사진에 지금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진이 좀 작긴 하지만 뭐 여학생 기숙사나 남학생 기숙사가 주로 이제 2인 1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사진에는 학생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 함께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액티비티나 뭐 식사 시간이나, 특별히 또 미국,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루나 뉴이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설날 같은 경우가 잘 이렇게 인식이 안 되지만, 워낙 요즘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양 학생들이 요거를 많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것까지도 학교에서는 배려를 해서 이제 이런 행사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활동들 같은 경우는 뭐 식당 방문이나 쇼핑이나 아니면 영화나 그 다음에 뭐 하이킹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정해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또 비용은 뭐 어떻게 들고, 어떤 경우는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비용이 안들 수도 있고, 웬만한 활동들은 사실 특별히 비용이 들지는 않는데, 가끔 특별한 활동 같은 경우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좀들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은 본인이 이제 가급적이면 참여를 했을 때, 여기는 뭐 국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현지 로컬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한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은 뭐 사실 이거는 지금 이 시간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학생이 나중에 등록을 하고 출국하기 전에 그럼 어떤 준비물을 가져야 될지 학교에서는 이렇게 유인물로서 이렇게 준비물 안내를 드리고, 또 남학생이 또 필요한 거, 여학생이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 이런 부분들 함께 이제 유인물로 안내 드리고, 또 학교에서 캘린더로 이렇게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안내를 드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 보셔야 될게 주로 이제 그 국제 학생들, 특히 한국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아니면은 2월이나 3월에 본방학 또는 부활절 방학, 이럴 때는 어떻게 지내야 되나 조금 그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사실 이런 방학 기간에는 그 기숙사가 사실은 이렇게 모두 그 문을 닫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주변에 있는 홈스테이로 이제 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을 별도로 한뭐 하루에 50불씩, 예, 50불씩 배정을 하는 건데, 근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기숙사를 오픈을 해서 기숙사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별도로 마련하고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다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거나 상황이 변동되면은 그때는 이제 홈스테이로 다시 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로 학교, 그러니까 메인주 동부 쪽에서 시작일이 주로 8월 말, 9월 초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세요. 요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수업 시작일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들은 8월 중순에 시작하기도 하고, 또 일부 뭐 어떤 서부 주 같은 경우는 8월 초에도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네, 요거 일정을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MCI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공항이 차로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벵고 인터내셔널 국제공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공항을 이제 이용하기가 좀 힘든, 왜냐면은 이제 이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직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바로 갈수 없으면은 이그 포틀랜드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로 해서 학교로 갈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작년이나 올해 항공 사정 때문에 이제 일부 가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에서 이런 대안으로 포틀랜드 국제공항으로도 이제 오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서머 오리엔테이션 기간은 아무래도 국제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이제 수업을 듣고,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는 어떤 분위기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과 어떻게 이제 뭐 전부 다 처음 온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처음 온 학생들이 어떻게 또 친해져야 되는지, 저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MCI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 MCI 같은 경우는 주로
J1 프로그램, 교환학생으로 11학년이나 10학년을 마치고 F1으로 이제 12학년을 진학한 학생들한테는 가장 최적인 된 게, 사실 이거는 5번의 이유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학교 자체가, 보험금 빼고 28,565불이니까, 물론 보험금이나 기타 이말저신 피나 이런 거 합치면은 한 3만, 한 2, 2천, 3만 3천 정도 조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긴 하세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 미국에서 동부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중에 하나에서 이제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또 특징적으로 말씀드렸던 에비에이션 플라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이제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관심 있는 학생들 좋고, 또 이제 홈스테이에서 지내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홈스테이 자체가 이렇게 복불복이다 보니까 요 부분을 좀 이렇게 보딩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학교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발레나 아트 하는 학생들한테 좋고, 또 여기는 또 관리 선생님이 계시다 보니까 특별히 제이 버난이라는 선생님이 계셔서 이분이 이제 이 학교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세요. 아무래도 MCI를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메인주의 학교들보다 현지 관리 선생님인 제이 버난이라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수시로 이제 방문을 할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이 혹시 뭐 교회를 가거나 주말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이 MCA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일 처리가 매우 빠르고 문제 해결이 가장 빠른 그런 학교라고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개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두 번째 학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워싱턴 아카데미입니다. 이 학교는, 여기 사진에서 보셨듯이, 1792년, 사실 굉장히 오래된 학교죠. 네, 사립이고, 남녀공학이고, 전체 학생 수한 440명, 국제학생 수는 의외로 100명이고, 생각보다 한국 학생들은 좀 적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 학교가 위치한 곳이 거의 캐나다 국경 근처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찾는 지역이긴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 학생들이 오히려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또 찾는 학생들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9학년에서 12학년이 이제 국제학생이 갈수 있고, 또뭐 ESL도 제공되고, 그 다음에 뭐 컬리지, 얼리 컬리지 코스라든가 뭐 AP도 12개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다 제공될 수 있으니까 요 부분 이 학교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남학생 기숙사랑 여학생 기숙사가 남학생은 북쪽 끝에 있고 여학생 기숙사는 남쪽 끝에 좀 거리가 간격을 두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건물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뭐 지도에서 한번 보시긴 하겠지만 이 학교는 캐나다와 이제 미국의 거의 근처에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캐나다 학생들이 이 학교로 이렇게 매일 국경을 넘나들면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동영상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학교 자체가 이제 메인주에서 가장 북쪽에, 북쪽에 위치한 곳이긴 하지만 또 가장 또 이렇게 조용하고 안전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는 좋은 곳이라서 학생들 중에서는 특별히 뭐 가장 치열하게 좀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또이 학교가 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 왜냐면 요즘에는 인기 있는 학교들은 웬만하면 한국 학생들이 최소 2, 30명 이상씩 뭐그 이상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학교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으니까 학생들은 이 학교를 선택하시는데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학교 분위기 보시면은 여기는 참이네개 학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고, 뭐 시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주 뛰어난 시설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리모델링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뭐 특별히 불편함 없이 이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학교는 이제 12개의 AP 클래스가 있고, 여기도 기본적인 뭐 수학 미적분이나 뭐 과학 과목이나 그 다음에 영어, 유럽 역사나 뭐 스페니시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너스 칼리지도 13개로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AP와 아너스를 함께 이제 골고루 잘 선택해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미술 과목은 한 12개 클래스가 있고, 미술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밴드나, 그 다음에 코러스 합창이나, 뭐 기타나, 그 다음에 또이 학교도 이제 스템으로 로보틱스 클래스가 있어서 학점 인정까지 받을 수 있는, 예, 스템 과목이 있고, 이 학교 자체도 이제 토플과 SAT 그 시험 지정센터다 보니까, 선생님들 자체가 이제 SAT나 토플을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특화된 선생님들이 잘 계셔서 학생들은 이곳에서도 뭐 다른 학교를 가지 않고도 뭐 토플이나 SAT를 공부하면서 그곳에서도 시험을 바로 칠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클럽 활동은 뭐 18개 있고 스포츠 활동도 14개 있고 학교 자체가 이 동부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이제 클럽이나 스포츠 활동, AP나 뭐 미국 학생들이나 한국 학생들이나 국제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아무래도 역사적으로도 오래됐다 보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노하우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내가 잘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도 뭐 학생들의 영향에 따라서 명문 뭐 하버드나 MIT 이런 명문 대학부터 뭐 NIU나 뭐 그다음에 브라운이나 UW이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주립대까지 뭐 다양한 모든 학교들은 다 선택해서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학교도 이제 그 보딩 라이프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MCI와 유사하게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하고 8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2시 반까지 수업을 마치고 이제 3시부터 5시까지는 이제 방과후 활동. 이거는 이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는 이제 자유 시간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8시 반부터 이제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1시간 정도. 아무래도 MCI보다는 약간은 좀더 이제 느슨하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이제 또 공부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뭐 프리타임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나는 정말 자유롭게 있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도 이제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위켄드 트립이 이제 잘 마련되어 있긴 하거든요. 뭐 공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 보스턴 여행을 가거나 스키. 아무래도 동북 쪽에 있다 보니까 겨울은 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스키나 아니면 이런 겨울 스포츠를 할수 있는 기회들은 사실 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도 이제 학교 그 캘린더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메인주 학교들이 대부분 8월 말 9월 초에 이제 첫 학기가 이제 1학기가 시작되고 정확하게는 9월 9일 뭐 9월 8일 이 정도 시작하고 마치는 거는 이제 6월 한 17일 정도 이렇게 보통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생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나 생스기빙에는 기숙사가 열리고 크리스마스는 기숙사가 닫히고 2월 중간 방학에는 이제 기숙사가 열리고 4월 이스트 브레이크에는 크리스마스 기숙사가 닫히긴 하지만 그러나 기숙사가 닫히더라도 학생은 이제 홈스테이로 배정이 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학교에서도 충분히 국제 학생들이 이제 어딘가 뭐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낼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다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은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도 똑같이 이제 등록이 완료되고 출국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뭘 준비해야 되고 또뭘 가져오지 말고 특별히 저기 보시면 라이스 쿠커나 이런 부분들 굳이 안 가져와도 되는 것들 예, 또다 적어놨고요. 또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보내실 때 어떤 주소로 보내는지에 대해서도 또 상세하게 되어 있고 또 학교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룰들, 뭐 아무래도 담배나 술 이런 부분들은 허용이 안 되니까 미성년자고 또 국제학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의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지리적으로는 조금 멀리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밴쿠버 국제공항에서는 1시간 한 50분 정도, 그다음에 포틀랜드에서는 한 3시간 50분 정도.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뭐 이렇게 뉴욕 쪽으로 가서 뉴욕에서 최근에 이제 밴쿠버까지 가는 비행편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이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드리냐면요. 작은 보딩 스쿨에 좀 저렴한 비용으로. 아무래도 MCI와 약간 유사하긴 하지만 그보다도 조금 더 이제 저렴한 비용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저렴한 비용에서 작은 보딩에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학교가 될수 있고요. 또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실 12학년 입학을 좀 받기를 꺼려 하는데, 여기는 또 특히 12학년 중에서 이제 내가 좀 옮기고 싶어 하는 학생들, 말씀드렸던 재원을 마친 학생들이나 다른 학교에서 내가 이 학교로 이제 12학년을 가고 싶은 학생들, 그 다음에 조용한 환경,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을 잘 봤기 때문에 또 주립대학교. 아무래도 사립은 조금 어렵지만 또 주립은 좋은 주립을 가기 위해서 이제 내신 성적 관리가 잘 되는 학교다 보니까 이 학교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만 불 후반대, 거의 뭐 2만 9천 불에 보험비 한 2,700불 합치면은 3만 한 3천 미만의 굉장히 사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1년 동안 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 학생들이 6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적은 학교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천드릴 학교는 손톤 아카데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학생들이 또 출국하고 했을 때 가장 인기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톤 아카데미인데요. 자, 이 손톤 아카데미는 1811년도에 설립되었고 사립학교고 남녀공학이고 전체 학생 수가 무려 1630명. 게다가 국제 학생도 약한 180명인데 최근 올해 기준으로는 한 2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 학생도 그만큼 많은 한 30명이 조금 넘고요. 또 아무래도 국제 학생들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40여국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6학년부터 입학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보딩 스쿨들이 이제 빨라도 9학년부터 입학이 가능한데, 이 학교는 가장 큰 특징이 6학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6학년이 이제 중학생이거든요. 6학년, 7학년, 8학년까지가 이제 주니어 보딩인 중학생들이고, 9학년부터가 이제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이 학교의 가장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어가 자그마치 7개, 아라빅이나 스페니시나 프렌치나 저먼, 그다음에 만다린 차이니즈나 라틴과 에이션 그릭까지. 사실 다른 학교에서는 잘 제공하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이 또 제공해서 이 부분도 가장 특징 중에 하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니어 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이 중에서 좀 자녀를 이제 한 6학년이나 7학년이나 그러니까 명문 보딩 보내기 전에 좀 이곳에서 영어나 아니면 기초적인 미국 교과 과정을 좀 충분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이 학교가 사실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또 홈스테이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숙사가 다 찼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긴 했지만, 또 다른 학교들은 옵션이 없었는데 여기는 기숙사가 되지 않을 때 홈스테이로 들어가서 한 학기나 아니면 1년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홈스테이 기숙사 자리가 나면은 기숙사로 이동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 학생들은 기숙사가 아무래도 2인 1실로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내방 혼자 쓰고 싶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스테이로 또 선택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학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16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규모 학교여서 학교 건물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여학생 기숙사와 남학생 기숙사가 전체 이제 세 동인데 남학생 기숙사가 두 동, 여학생 기숙사는 오른쪽에 이제 하단에 있는 아니 한동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동영상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아무래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 보셨던 MCI와 워싱턴 아카데미에 비해서 좀더 이제 도시에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한테는 좀 많은 인기가 있는 학교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제 학생들이 또 좋아할 만한 다양한 AP 과목이나 스포츠 활동이나 클럽 활동, 다양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또이 부분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서, 다른 학교들은 사실 올해 마감이 되진 않았는데 이 학교는 올해 또한 6월인가 7월부터 이미 마감이 되었고, 내년 1월 자리도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아무래도 내년 9월 학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이 학교 자체는 굉장히 사실 깨끗하고 그 다음에 시설 자체가 물론 학교 자체는 굉장히 오래되었긴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최근에 지어진 학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들 자체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뭐 날씨에 영향 없이 다양한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북쪽에 보시면은 뭐 강당도 굉장히 사실 5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대강당이 있을 수 있고 뭐 도서관이나 과학 실험실 또 학생들의 뭐 멀티미디어 시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건 뭐이 학교도 사실 워낙 사실 명문 학교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리고 이 학교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미대 쪽으로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또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레시나 파슨이나 아니면은 뭐 FIT나 이런 학교들도 많이 갖고 그 외에는 뭐 원래 앞에 보셨던 명문 대학으로도 많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AP가 그 앞에 보셨던 학교하고는 다르게 26개나 되는 굉장히 사실 많은 AP 과목. 아마 AP 과목이 토탈해서 거의 3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개 가까이 해서 뭐 26개면은 웬만한 AP 과목은 다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학 쪽이나 아니면은 뭐 인문학 쪽에서나 그다음에 특별히 외국어에서 이제 중국어나 라틴이나 프랑스어나 스페니쉬까지 AP 과목이 모두 다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야를 선택하시더라도 학생들한테는 이제 모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또 아너스 클래스도 42개 물론 여기는 한 30개까지 표현 못했지만 실제적으로는 42개의 아너스 과목이 있기 때문에 또 AP 과목까지 듣기가 조금 힘든 학생들은 또 아너스를 들을 수도 듣고 나중에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학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미술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이런 예능 쪽으로도 아무래도 좀 과목들이 많고 여기도 특별히 이제 엔지니어 쪽으로 이제 메인 주립대학교와 이제 콜라보된 수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 수업도 원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SAT나 토플을 이제 무료로 또 이렇게 학생들마다 제공하고 있고 또이 학교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SAT나 토플을 보고 싶으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리 제한으로 만약에 볼 수가 없으면은 학교 부근에 있는 시험 센터로 선생님들이 다 데려다 주시기 때문에 학생들은 뭐 그런 염려 없이 뭐 충분히 자유롭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학생들이 이제 여기는 프레시먼이니까 9학년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지 9학년, 소포모 10학년, 그 다음에 주니어 11학년, 시니어 11학년. 그래서 각각 학생들한테 준비시켜 줄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내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갑자기 11학년이나 12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9학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할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개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아무래도 학교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클럽 활동도 47개,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도 15개. 뭐 클럽 활동에는 뭐 특별히 이제 빨간색으로 조금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승마 클럽이나 스키나 아니면은 암네스티나 TED 뭐 수학 내셔널 아너 소사이어티나 뭐 다양한 과목들이 워낙 사실 인기 있는 클럽 활동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택하는데 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활동들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각 계절별로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물론 사진상에서 이제 시설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좀더 이제 이 학교에서 자랑하고 있는 새로운 뉴 미디어 센터나 그 다음에 TV 스튜디오 이 TV 스튜디오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이제 방송반으로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전공 자체를 커뮤니케이션 이쪽 하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새로운 이제 스템 교실과 AP 케미스트리, AP 바이올로지가 이제 포함된 그런 실험실까지도 잘 되어 있어서 이곳은 이제 전부 최근에 이렇게 리모델링 된 곳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예술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는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과 그다음에 미술, 그다음에 댄스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최근 잘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보딩 스쿨은 아무래도 여기가 학교 내에 이제 한 3개 정도 있긴 한데 각각 전체 한 180명이니까 뭐한 60명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물론 대부분은 거의 2인실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끔씩 이제 3인실이나 아니면 1인실로 배정될 수 있지만 요거는 거의 랜덤이라서 사실 선택은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은 거의 2인실로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될 때는 뭐 시설 자체는 워낙 깔끔하신 거고, 아또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던 주니어 보딩. 네, 주니어 보딩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 자체가 일반 보딩에 비해서는 5,000불 정도를 더 이렇게 높게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은 일반 그 고등학생들보다 조금 더 이제 손이 많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좀더 이제 추천을 하고 부모님께는 매주 리포트를 제공하고 또 공부 습관 코스라는 것을 제공해서 학생이 이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안내하고 기숙사에서는 전자기기 아무래도 휴대폰이나 다른 이런 노트북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히 또 관리를 해서 제한을 두고 있고 또 음악 레슨을 학생이 또 본인이 필요하면은 이제 추가 비용을 발생하겠지만 이런 것도 안내할 수 있고 뭐 학생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은 만큼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 학교에서 이제 만약에 어린 학생을 보내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요. 비용은 아무래도 앞에 보셨던 MCI나 워싱턴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세요. 일반 보딩 학생들이 약 38,300불이라고 하면은 주니어 보딩 학생들은 이제 5,000불이 더 추가된 43,300불이라고 보시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좀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주니어 보딩들은 선생님들 자체가 이제 또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특별히 또 계시고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의 심리 왜냐면은 딱요 시기가 이제 사춘기 시기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친구 관계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서포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뭐 말씀드린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학생이 또 아프거나 했을 때는 뭐 근처 5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제 옮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클럽 활동이나 주말 액티비티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물론 고등학생들도 아직은 어리긴 하지만 그보다 더 어린 중학생들이라서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긴 또 홈스테이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홈스테이에 대해서도 단순히 뭐 그냥 알아서 외부에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이 홈스테이 가정들을 직접 관리하고 또 홈스테이 선생님들, 아, 홈스테이 가정들의 다수가 또 학교 선생님들의 가정이고 아니면은 재학생들의 가정이다 보니까 좀더 학교와는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어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집에 가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학생들은 좀더 이제 친밀하게 이 학교에서 이제 지낼 수 있고 특별히 뭐 브레이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을 도로 학교에서는 홈스테이에서는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의외로 또 기숙사에서도 잘 지내는 학생들이 꽤 많긴 하지만 또 홈스테이에서도 가정과 굉장히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홈스테이에서도 연장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이 학교의 뭐 스케줄은 앞에 보셨던 다른 학교의 스케줄과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말 액티비티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이렇게 똑같이 이제 기숙사 준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될 거, 가져가지 말아야 될 거, 그 다음에 어디로 주소로 보내야 될 거, 이런 거 안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캘린더. 이 학교도 이제 아무래도 동부 있는 학교다 보니까 보통 국제 학생들은 일찍이 한 8월 말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로 학생들이 들어가면 가고, 실제적인 수업은 9월 약 한,
9월 며칠 있죠? 9월 4일, 9월 5일, 한그 정도부터, 아, 9월 1일, 9월 2일, 이때부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 동부 메인주라고 하긴 하더라도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9월 1일, 9월 2일, 뭐 9월 7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유동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학 때는 모두 다 이제 문을 닫기는 하지만, 올해만 특별히 이제 기숙사는 이제 방학 동안에 열어두고 별도의 비용을 받고 기숙사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일반적인 그 코로나가 아닌 일반적인 시기에는 대부분은 홈스테이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홈스테이는 전혀 엉뚱한 집이 아니라 선생님 집이거나 재학생의 집이거나 아니면 이런 곳으로 사실 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또 안심하고 그쪽으로 네,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학교의 손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포틀랜드 공항으로도 갈 수는 있기는 한데, 보스턴 공항으로도 사실 갈 수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인기 있는 요인 중에 하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 미국에서 이제 국내선을 타고 다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있는데, 이 학교는 한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보스턴으로 바로 가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이제 보스턴 공항까지 오셔서 바로 그 차로 이제 데려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실 크게 부담 없이 뭐한 시간 반 정도는 뭐 충분히 이제 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뭐 보스턴으로 갈 때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아무 날짜로 갈수 있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지정한 특정한 날짜에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예약을 하고 가게 되면은 학생들은 갈수 있고, 그러나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미 이제 이용을 했다 보니까 코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그 특별한 장소에서 이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요거는 따로 또 안내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뭐 향후 이제 학생이 등록하게 되면은 따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말 액티비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되니까 이제 참여하라고 이제 미리미리 이제 안내를 다 드리니까 뭐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손톤 아카데미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도시 분위기에 있는 곳을 원하고, 또 보스턴하고 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차로 한 1시간 반, 그 다음에 기차 타고 가면 한 2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조금 이렇게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규모를 좀큰 학교를 내가 원한다, 그 다양한 시설들을 원한다, 아니면 다양한 AP 과목들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 손톤 아카데미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 보딩, 뭐 보딩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또 홈스테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악이나 미술, 뭐 스포츠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또 관심 있는 학생들, 네, 여기도 예, 좋은 선택이 될수 있고, 이 학교도 또 12학년을 받아주니까 또 혹시라도 다른 학교에서 있다가 내가 좀 다른 지역에 있는 좀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학교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학교도 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재등록률 99%.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을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잘 옮겨가지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프라이버그 아카데미를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분위기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은 이제 산속에 있는 전형적인 미국의 보딩 스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이게 이제 산에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명문 보딩들은 대부분 이렇게 일반 도시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굉장히 학업적인 분위기, 학생들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네세개 학교에서 가장, 이네개 학교 중에서 가장 아카데미가 한 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말씀드리는 네개 학교의 모든 평균 학비가 최소 한 3만 불에서 최대 많아봐야 한 4만 불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학교도 최대 한 3만 8천 불 정도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렴한 비용에서 가장 아카데믹한 학업 환경에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게 되면 이 학교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도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예요. 프라이버그 아카데미는 1792년도에 설립되었고 사립 남녀공학이고 575명, 그리고 국제학생도 90명, 그 다음에 한국학생들도 평균 16명. 근데 최근에 한 20명까지 올라갔는 게 아무래도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이 학교 자체가 워낙 그 아카데믹 하면서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4개 학교 중에서는 가장 그 우수한 학교다 보니까, 생각보다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뭐 그러나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합격이 되지는 않을 수 있긴 하지만 가장 문의가 많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긴 하세요. 그 다음에 이 학교도 외국어는 네 과목 있고 중국어, 프렌치, 라틴, 스페니쉬. 그 다음에 이 학교도 이제 SAT나 토플 시험센터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뭐 어디 다른 곳 가지 않고 이곳에서 시험을 칠수 있고 선생님들이 당연히 또이 SAT나 토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가 그나마 이제 포틀랜드 공항에서는 1시간, 보스턴과는 한 2시간 반 정도로 아주 멀지도 않고 아주 가깝지도 않고 딱 공부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캠퍼스 맵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주변이 좀 자연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학교 시설 자체가 굉장히 사실 잘 갖춰져 있어서 학교 시설도 뭐 좋고 학교도 건물들도 널찍널찍한 좋은 분위기의 학교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 학교의 어떤 분위기인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학교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버 아카데미는 미국 로컬에서도 전형적인 미국 그 보딩 스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고요. 물론 주변 뭐 여러분들이 사실 미국의 탑 보딩들 학교를 좀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거의 프라이버 같은 분위기의 학교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은 거의 자연과 함께 있고 학교는 굉장히 시설 좋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나 모든 면에서는 가장 그 퀄리티가 또 뛰어난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 왜냐면 탑 명문 보딩들이 거의 최소 7만 불, 8만 불 이렇게 굉장히 높은 비용인데 거기서 사실 국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 학교에서는 경제적인 비용에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하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이 학교도 이제 시설이 뭐 1700년도에 후반에 세워진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건물도 새롭게 지어졌고, 시설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굉장히 뭐 200년 된 그런 학교는 아니고요. 미디어나 뭐 필름 스튜디오나 도서관이나 학교 교실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적인 시설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아웃도어 러닝과 리서치 센터가 사실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단순히 공부 외에도 스포츠 활동이나 아웃도어 이런 활동들을 하실 때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보실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그저 멀리 보이는 그저 산에서 이제 스키를 굉장히 사실 자유롭게 탈 수가 있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스키 탈수 있는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스키에 특별히 또 관심이 있거나 또 스포츠 활동으로 생각 있는 학생들한테는 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AP가 15개. 물론 AP를 자세히 과목을 보시면은 여기도 영어나 뭐 역사나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그다음에 또 수학, 캘큘러스와 뭐 생물화학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잘 갖춰져 있고, 또, 아너스 과목들도 굉장히 다양한 22개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미술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이렇게 예술 활동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자체는 이곳에서 다양한 클럽 활동 많이 할수 있고요. 또 여기도 이제 스템으로서 이제 로보틱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갖춰진 곳이라서 나중에 학생들이 내가 이제 특별히 엔지니어나 아니면 로보틱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큰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클럽 활동이 44개나 있어요. 44개나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도 20개.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보셨던 손톤도 뭐 굉장히 좋은 학교고 큰 학교고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학교를 또 비교해 보시면서 이 학교가 오히려 좀더 많은 클럽 활동과 스포츠 활동이 있어서 학생들한테는 또 다른 선택지로서 이렇게 이 학교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뭐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AT와 토플을 국제 학생들한테 뭐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11학년이나 1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토플과 SAT를 준비하게 될때 이곳에서 이제 편안하게 무료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할수 있고 최근 2021년 한국 학생이 이제 조지 워싱턴을 이제 국제학 관계학을 통해서 이제 얼리로 이제 합격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점점 더 많고 더 훌륭한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뛰어난 학교로 진학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이 학교 자체도 워낙 명문 고등학교다 보니까 다양한 학교 대학들로 많이 진학하고 있고 뭐 이걸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드니까 이건 일단은 넘어가고요. 네, 뭐 흔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버클리나 유펜이나 그 다음에 뭐 유메스나 보스턴이나 다양한 학교들이 있고요. 네, 자, 이 학교도 사실 뭐 스케줄 같은 경우는 앞에 보셨던 다른 학교들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오후 한 3시 정도까지는 2시 반까지 이제 일반 수업하고 3시부터 5시까지는 클럽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하고 그 이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스터디 홀에서 이제 필수로 공부를 하고 그 이후는 자유롭게 이제 자유시간을 가지거나 또 공부를 계속하거나 네. 그리고 이제 여학생 기숙사와 남학생 기숙사의 시설들 뭐나 학교 식당, 피트니스 센터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이 학교도 아무래도 이제 국제 학생들은 주말에 이제 심심하지 않게 다양한 활동들 뭐 수족관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곳에 방문하거나 승마나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 다양한 활동들이 잘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전에 미리 한두 주 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는 미리 통보를 받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뭐 이렇게 패키징 소포 어디로 보내고 또 준비해야 될 서류들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안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캘린더. 이 학교도 뭐 특징 중, 이 학교도 뭐 다른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게, 방학 기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숙사를 나와야 되지만, 또 올해 코로나 때만, 기숙사를 이제 머물 수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숙사를 나와서 홈스테이에 배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일도 여기는 9월 한, 언제죠? 9월 4일, 9월 5일, 그 정도 시간에 이제 수업 시작이 될 거고, 한 6월 한 중순 정도에 이제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 학교는 말씀드린 포틀랜드 공항으로 이제 일단은 가장 가면은 1시간 정도 거리기 때문에 네.
가장 가까운 곳이 포틀랜드 공항이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포틀랜드 공항이 조금 경유하기가 불편한 학생들은 보스턴 공항을 가게 되면은 한 2시간 반 정도 픽업을 받고, 이제 바로 학교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은 이제 보스턴 공항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 하겠죠. 네, 이 학교를 추천드리는 학교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보딩 스쿨. 아무래도 현지 로컬에서도 프라이버그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카데믹하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학교를 가지만, 그러나 이 학교의 입학 조건이 앞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조금은 까다롭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 되고, 또이 학교도 다행히 12학년도 입학 가능하고 재연 마친 학생들도 가능하고. 또 기숙사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넓은 편이고, 원래 이제 이 학교는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굉장히 높은 학비였지만, 국제 학생들은 3만 불대로 다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P 활동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스키 리조트가 주변에 있어서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이 학교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서 99%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재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스태프들이 굉장히 이제 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일처리가 굉장히 빠른 그런 학교입니다. 자, 벵고르라는 이뭐 공항은 우리나라 사실 그 지방 공항보다 더 작은, 굉장히 작은 공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가게 되면은 뭐 거의 학생들이 이를 염려 없이 바로 선생님들, 이거 픽업하는 선생님들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계신 관리 선생님께서 저 제인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이제 수시로 방문을 하시고 학생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시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은 저희 유학원을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하게 이제 학생들을 찾아가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생활 리포트는 1년에 한두 번, 그리고 성적 리포트는 학기별로,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학생들한테 수시로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제 자리 됩니다. 자, 오늘, 오, 장시간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메인주 자체에 있는 보딩스쿨 자체가 미국에 있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거의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저렴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까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더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해연유학원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